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TC 일렉트로닉의 스모게스 보드 오브 더 톤 시리즈를 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5만원, 6만원 시리즈 지나서 네, 드디어 이 일반적인 이펙터, 이 일반적인 이펙터보다도 좀 저렴하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왜냐하면 요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10만원 시리즈. 네. 100원 깎아서 이제 9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드립 스프링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 리버브 사운드를 위한 듀엘, 믹스 및 톤 컨트롤을 장착한 레트로 스프링 리버브인 드립 스프링 리버브는 클래시컬한 앰프 리버브 사운드와 상징적인 클래식 블루스 사운드를 연상시킵니다. 60년대 팬더 앰프의 클래시컬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3개의 노브만으로 간단하게 사운드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설적인 스프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빈티지 스타일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에코 브레인과 함께 가장 예쁜 디자인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저희가 스포를 하자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1981 이 새로 출시된 페달들을 같이 리뷰를 할 텐데 그렇게 올려도 예쁘고 보니까 그렇게 올려도 뭐 예쁘고 얘를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게 올해는 이 따뜻한 컬러가 이 브라운이 유행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과 색상을 갖추고 있는 이 스프링 리버브 페달입니다. 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엘 리버브 감쇄 길이를 설정을 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리버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역시나 노브가 3개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시리즈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세팅에서도 연주자를 당황시키지 않고 맞습니다. 멋진 사운드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조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연주 전에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싸요.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쌉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뭐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찾아보신 네. 다음에 이 관세 다 계산해보고 이렇게 다 계산해보셔도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싸다라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잔향이 엄청나네요.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스카이 서퍼 리버브 같은 경우는 뭐 얇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고 조금 이제 깊이가 조금 얕았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넓지는 않은데 사운드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클래시컬하고 빈티지한 스타일 그리고 깊이 있는 멋진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원하시는 연주자라면 요 친구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카이 서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카이 서퍼가 여러분들 리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풀로 다 노브를 돌려도 뎁스 자체가 엄청 깊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당한데도 굉장히 지금 깊죠. 지금 뭐 물론 조금 주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스카이 서퍼 같은 경우가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이제 85점 이렇게 맞는 친구라면 이 친구는 수학 100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수학 몰빵입니다. 수학 100점 뭐 이렇게 국어라든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치 정도를 보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100점 맞는 친구 네.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요 듀엘 로브를 한번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게 짧아도 그쵸? 뒤에가
공간을 표현하는 게 되게. 오. 지금 보세요. 이제 마무리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클래시컬하고 전설적인 블루스 톤을 연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사운드고요. 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정말로 이 앰프에 달려 있는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듣는 그런 질감을 잘 표현을 한 이펙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톤을 한번 좀 더 깎아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아, 다시 듀엘을 좀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청 씨한테 하나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픽업을 프론트 픽업을 사용을 해주시고 제가 톤을 거의 다 깎은 상태에서 딜레이를 숏 딜레이를 살짝만 걸어서 네 사운드를 한번 블루지한 걸 한번 연주를 해주시죠. 네. 좀 우려했어요. 그 스카이 서퍼에 네.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좁은데 애매할 수 있겠다. 물론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 게 스프링 리버브만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뭐 지금 일단 이 가격대에 뭐 없죠. 뭐 엔간한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 또한 이 영역에서 정말 괜찮은 스프링 리버브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촬영 전에 이 타 브랜드에서 그래도 요 정도급 그리고 인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줬던 스프링 리버브의 가격대를 찾아보니까 한 17만 원 선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제 또 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7만 원 선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 차이가 이제 거의 두 배 가까이 나는 상태에서 사운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도 절대 꿀리는 사운드는 아니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저는 이거 좀 사담이긴 한데 약간 은총 씨의 오늘 연주를 보면서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요청을 하면 그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정말 적절한 사운드로 적절한 연주로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오늘 이펙터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은총 씨 연주도 멋있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좋은 이펙터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멋진 시리즈. 이 시리즈 이제 앞으로 해서 더 출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TC 일렉트론 이게 앞으로의 행보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합리적인 가격에 이 이펙터 시장이 약간 경종을 울린 맞습니다. 시리즈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이 정말 뭐랄까 이 제대로 된 철학을 보여줬어요. 이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가격대에 딱 필요한 사운드들만 넣어서 연주자들한테 딱 제시하는. 물론 이제 이 우리가 자꾸 배달 음식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트로 시켜 먹으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좋긴 좋아요. 하지만 남기는 음식이 많듯이 맞습니다. 자기가 딱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싶은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이 연주자들한테 연주자의 입맛을 정말 잘 사로잡은 시리즈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드립 스프링 리버브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장들에게 드리는 한 주평입니다.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취미 생활에 있어서 터치를 안 하시는 이제 사모님도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좀 갖고 싶어서 하나 샀어. 얼만데? 40만 원이야. 아 그래? 일단 알겠어 했는데 요만한 게 하나 와요. 그래서 이게 40만 원이라고? 이게 40만 원이야. 자 이거랑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죠? 이거랑 5-60만 원을 탁 긁었어요. 뭐 지금 5-60만 원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다 사갔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50만 딱 긁었어요. 나 이번에 사고 싶어서 한 5-60만 원 정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딱 왔는데 이렇게 막 보드를 하나를 짜서 온 거죠. 이게 5-60만 원밖에 안 해? 그럼 그때 이제 드립을 쳐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원래는 다 하려면 400만 원이 넘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잘 내가 해서 할인도 받고 해서 5-60만 원에 잘 했어. 하면 칭찬도 받고 슬기로운 취미생활도 누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뭐 사실 이거는 말이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허락도 되고 용서도 되는 그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거 하나 사. 가능한 거죠. 이거 하나 사 했는데 이만큼 오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밖에 안 썼다고? 카드 명세서 봐. 진짜 이거야. 여기 목록 찍혀놓은 거 보이지? 이거 다야. 대려 뒤로 돈 쓴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영수증을 보여드리면 다 찍혀있죠. 물품별로. 맞아. 개수 맞잖아. 여기 이름 봐봐 맞잖아.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깨를 당당히 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모게스 보드 오브 더 톤의 철학을 보여준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의 가장 정점에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페달들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 샘플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네. 샘플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 친구는 이 시리즈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여준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어쩌면 TC 일렉트로닉이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페달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도. 네.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딱 내놔버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비싼 게 나는데 이거만큼 소리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TC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무덤을 팠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용기를 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준 TC 일렉트로닉의 이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와. 예, 유종의미를 걷어갑니다. 저희가 올해 이렇게 연달아 9점 타서 이상 날린 페달이 진짜 거의 없었죠. 없죠. 평균 8.5점 이상은 무조건 다 받아간 것 같고, 48점도 때도 별로 없었어요. 잘 많이 네, 받기 네,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1번은 사운드, 2번은 합리적인 가격, 3번은 나머지 모든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터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이펙터들을 갖고 찾아뵐 텐데, 이 기회가 된다면, 더 출시가 된다면 이 TC 일렉트로닉의 스모그 S보드 오브 더 톤 시리즈 추가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사장님 제가 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걸로 한번 보드 짜서 사운드 들려드리는 것도 좀 괜찮겠다. 톤앤테크 한번 가져보는 것도 제가 한번 상의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대를 확인했을 때 좀 이르긴 하지만 2021년 베스트 어워드에 네. 몇 대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때까지 재고가 남아있다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이 시리즈 전부 다 한번 만나보시고 취향에 맞는 것들 부담 없이 구입해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 가져갈 겁니다. 네, 삽니다. 네. 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펙터를 네.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들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